안녕하십니까, 나진호입니다. 오늘은 엑스노트 A505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맥스로다가 성능을 위해서 추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것은 CPU로 i7 640의 모델, 그 다음에 램은 이제 8기가 정도,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SSD 500 정도로다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아, 20만원 정도? 그래서 일단 이제 가성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CPU는 그대로 두고 램을 2기가 추가하고 하드디스크는 중고 SSD 128짜리 써서 한 2만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HD급 정도로만 돌려보려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과연 2만원 정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태가 잘 나올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교체할 거나 추가할 거는 이제 먼저 좀 보시면 램 2기가를 하나 더 추가해서 현재 있는 2기가를 이제 4기가로다가 이제 2기가짜리를 추가하는 거죠. 이제 2기가짜리가 현재 시가가 이제 한 10,000원 정도 중고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HDD 타입에서 SSD 타입으로다가 좀 바꾸려고 했는데 SSD 128기가가 한 중고가 10,000원짜리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